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 아, 예비선언 할 때는 아직까지 제가 무명이고, 지금도 무명이지만은, 뭐 이제 학원 수업 자체를 갖다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좀, 딴 것보다도 학원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학원을 위해서는 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순환 때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모이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정도 모였으면은, 아, 전 대만족입니다.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딱요 정도 인원들. 제가 학교에서 수업 강의를 갖다 지금 맡은 지가 경력이 지금 한 10년 좀더 됐네요. 이제 벌써. 11년 차? 12년 차네, 벌써. 12년 동안 지금 이제 뭐그 수업들을 갖다 하는데 가장 이제 적절한 인원이 한 30명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딱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이 강의할 때 전투력도 많이 상승을 시켜주고, 사람이 너무 없으면 맥이 빠져갖고 전투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투력도 이제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인원이 한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딱 적정한 인원 많이 모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수업인데, 그래도 한 5분 정도에 걸쳐갖고 그냥 간단하게 뭐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경력 같은 건다 나왔는데, 좀 이상하죠? 저 여러분한테 정치학을 갖다가 지금 강의하는 이 사람이 박사학위는 사회학 박사를 받았네요. 저는 이제 학위가 사실상 보면 두개 전공을 갖다가 이제 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원래 정치학을 갖다가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뭐 한양대학교의 정외과를 갖다가 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방학 때,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석사, 그리고 이제 그 박사 준비 과정. 지금 이제 프랑스에는 옛날에는 이제 석사 마친 다음에 박사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DEA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유럽연합 통폐합하면서 교육도 유럽연합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교육 과정이 있어갖고 크게 변화를 갖다 겪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DEA 과정이 없어졌어요. 대의화 과정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의화를 갖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정치를 갖다가 박사 과정까지 가서 이제 공부를 갖다 했는데, 이때까지가 계속 제가 이제 정책을 갖다 이제 공부한 이제 그 시기예요. 원래 프랑스를 갖다 이제 유학 가게 된 이유가 한참 이제 그뭐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구조주의 막시즘이니 무슨 뭐 이제 혁명이니 대학 캠퍼스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갖고 많이 시끌시끌했었었는데 제대를 갖다 하고 나와보니까 난데없이 포스트모더니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불어를 갖다 좀 독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부르디에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굉장히 딱 꽂히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그 학자의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뭐 이제 그좀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갔고요. 계속 공부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갖다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큰 매력을 많이 못 느꼈어요. 특히 정치학의 주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회학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최종 학위를 갖다가 이제 사회학을 갖다 이제 했는데, 이제 부르디에하고 접촉을 했죠.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 학파가 받아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 학위는 이제 사회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박사과정 때 했던 그런 이제 주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내 전공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정치학의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가 이제 그 주전공이고요. 정치적 경제 내에서도 더 안으로 들어가면 국제무역에서 더 들어가면 산업중장비,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국제고속철도 시장,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내가 택한 그 주제는 로비, 경제외교, 이게 이제 제그 연구 주제입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로비라든가 외교, 국제 계약이라고 하는 걸 사회학으로 이제 분석을 갖다 하는 이런 이제 공부를 갖다 하고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한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쪽으로 해갖고 지금 연구를 갖다 하고 있네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 지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느냐. 특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중심부 국가에서 어떻게 케인즈 경제학이 통화주의 학파한테 무너지고 어떤 이제 그 전략이라든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갖고 저기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공이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스탠다드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책 개발 모델로 쓰느냐.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관료들은 정체가 뭐냐. 이런 거 분석하는 이제 그 연구들을 갖다가 이제 꽤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요즘 들어갖고 나타나는 법의 지배. 아까 법대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들어갖고 여러분 월드뱅크,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빈곤감축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지금 많이 만들어갖고 저개발국가 무슨 뭐 이제 돕자 뭐 이런 식의 개발협력 모델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중에 하나가 뭐냐, 법을 갖다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유럽식 그 법률 모델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앵글로색슨, 특히 미국의 로스쿨 중심의 이제 그 교육 제도로 이제 그 개혁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상업 법률가들을 갖다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로펌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조직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점점 공적인 영역들이 무너지고 사적인 영역들이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가 정치 경제에서 팽창하고 있느냐. 특히나 나 같은 경우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상업 법률가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인권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지. 인권 운동을 갖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 상업 법률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글들도 좀 계속 쓰고 있고, 이게 제가 연구하는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내 박사 논문 이제 계속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유럽연합에서 이제 철도를 갖다가 단일한 규범으로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철도라고 하면은 공기업에 이제 운영을 갖다 했다 그러면은 점점 철도에다가 이제 그 사적 이제 그 시장 논리를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철도를 자꾸 민영화하려고 하는 스탠다드를 갖다 유럽연합이 만드는데, 그 스탠다드가 어떻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정착이 되어가지고 철도 행정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점점 시장 중심으로 바꾸는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게 제가 지난 12년 동안 했던 연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점점 이제 학교에서 1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진 이유가 이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전부 다 이제 취업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외과를 갔다 들어오는 학생들, 사회학과를 들어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1학년 때부터 전부 취업에 목숨을 걸고 자꾸 전공하고 멀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피부로 느껴지냐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마다 학생들 데리고서 영어 전공 원서 읽기 스터디를 갖다 이제 했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애들 숫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스터디를 하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 무슨 인턴을 하러 나간다, 뭐 자꾸 나가는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가지고 뭔가 좀 바꿔야 되는, 내 매너리즘에서 좀 빠져갖고 뭔가 좀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던 이 시점에서, 지난 봄부터 좀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병원비도 좀 벌어볼까 하다가 합격의 법학원에서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해보자. 이게 계기가 돼갖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무료 강의할 때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 대학교 수업하고 비교해갖고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다 자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다들 자더라고. 이거 완전히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재수할 때 그런 기억이 딱 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자, 공부합시다. 그러면 다시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업 듣는 도중에 조는 사람 아무도 없고, 타바카데미아 딱 운영을 하면 거기에 한 15명씩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무슨 뭐, 갑자기 저 진보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토론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길었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정치학 그렇게 어려운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책만 보고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놔갖고 좀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은 이름 자체가 핵심 정치학입니다. 뭐라고 붙일까 하다 그냥 가제를 붙였는데, 진짜 시험 문제에 필요한 액기스만 뽑아갖고 이제 다른 이렇게 집어 넣은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 넣지 않았어요. 배경 설명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좀 다소 충격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주류 쪽에서는 절대 정치학 매뉴얼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에서, 정치학이 미국 정치학인데, 미국 정치학의 배후에는 학자들이 만든 이런 이제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뒤에 권력들이 숨어 있거든요.
미국의 행정부의 권력들, 특히 자본의 권력들, 얘들이 항문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을 갖다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얘들이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자, 고시 공부를 갖다 위해서 공부하되, 당연히 고시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공부를 하겠지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유도를 할 거고, 나중에 고시 실패하시면 대학원 정치학 공부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이제 그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들은 우리 강의 카페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나? 카페. 우리가 누벨콤. NLL콤입니다. 누벨코미노테의 약자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약자니까 여기 접속해갖고 들어오시면은 뭐 이제 그 우리 카페가 되니까 여기에다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워도 되죠? 예.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자, 항상 보면 모든 책에서 보면 정치학이란 뭐냐, 정치란 뭐냐에 대한 이제 개념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정치가 뭐냐라기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나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무슨 뭐 정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턱이 없죠. 그걸 누가 내겠어요. 안 그래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갖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정치란 뭐냐, 또 이제 정치를 갖다 연구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학문이 어떠한 기본적인 그 이론적인 전제들을 갖다 깔고서 여러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뭐냐면 정치는 갈등을 갖다가 중재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과 이익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갖다 이루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이익 관계라든가 가치를 갖다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갈등과 대립을 갖다가 해결하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그 자료를 갖다 보시면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갈등과 이견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 가치관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이익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등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가치관과 이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를 갖다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이게 우리 정치학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특히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해갖고 이론화되고 학문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세기부터거든요. 자, 19세기가 이제 전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가치관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시작이 되어갖고 이제 그 서구 문명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둘러싼 그런 이제 싸움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익을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옆에다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예비순환 때는 굉장히 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순환에서는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갖다가 똑똑똑똑 부러지게 계산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이 되는 것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제학에서 이런 이제 합리적 행위자에 대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경제학의 전제들 갖다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보면 재밌는 그런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가정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바로 뭐?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양의 철학과 사회과학, 인간에 관한 모든 이제 학문에 있어갖고 우리가 합리성,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전통에서는요. 이렇게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성격, 이걸 갖다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갖다 이제 하다 보니까 충돌이 불가피하죠. 왜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걸 갖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토마스 홉스.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한 인간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홉스는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원시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 아직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모든 인간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등한 권리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한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권리. 자, 이 두 개의 권리를 갖다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연 상태라고 하는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공포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공포의 상태를 갖다가 이성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이 공포의 상태 속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갖고 불편하죠. 자고 있는데 누가 갖고 돌도끼로 내 머리 땅 치고 내가 하루 종일 뭐 하는 것 같다 훔쳐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건 나의 합리적 행위다 메롱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이건 뭐예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탈피를 갖다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자, 제3자한테 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폭력의 수단들을 갖다가 다 위임을 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이라든가 그 사람이 내리는 이제 그 어떤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복종을 하자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3의 권력,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익을 갖다 이제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이익을 둘러싼 대립이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의 합리성의 두 번째 축이 바로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선악을 갖다 이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그러면은 모두가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갖다가 아는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법은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가장 쉬운 언어로 구체화를 시킨 게 법입니다. 지금 뭐예요? 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행을 갖다 하게 될 때는 그 법에 적용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일을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갖다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지. 그런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좀 덜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거 갖다 법률적인 용어로 우리가 한정취산자라고 얘기하죠. 미성년자 같은 애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우리가
그게 뭐야, 법률에 입각한 그런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치산자, 이성이 전혀 없다라고 간주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상 면책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갖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인간 사회는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다. 그 공동체 내에서는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 경쟁과 그다음 이제 그 뭐한지 그 무엇이 윤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 그런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 전형적인 서양의 정치 개념입니다. 동양에서는요. 자, 사회를 갖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같은, 이건 동양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동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동체를 갖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따라야 되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복종을 갖다 하는데 왜 복종을 해? 그러면 일단 매를 맞죠.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건 황당무계한 거예요. 왜?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질서지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갖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알퐁스 도데의 그 황금 뇌수를 갖다 가진 사나이의 전설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봤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서양의 합리주의가 딱 나와요. 나중에 애가 이제 뭐 뇌에 이제 무슨 뇌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니까 엄마가 한 16년쯤 지나가지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그동안 비용을 많이 썼다. 머리에 있는 뇌를 좀 떼줄래?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동양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굳이 무슨 뭐 이성으로 따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모여 가지고 자연적인 어떤 규칙이라든가 공동체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뭐야 그 인간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서양 애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윤리적인 것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존재하고 기준을 둘러싸고서 벌어지는 갈등과 경쟁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보면은 서양식의 정치 개념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합리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자기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되고 그 행위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 이것이 정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도 다 이제 뭐 거의 얘기 다 끝났어요. 자, 정치는 인간의 다원성을 갖다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기 다뭐한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 사회의 이제 갈등은 물질적인 욕구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뭐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윤리적인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황당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제 논리적으로 해갖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아, 뭐 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알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 우리가 이익이라든가 뭐 무슨 뭐 이제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놓고 봤을 때 신의 존재를 갖다 믿는 사람들을 갖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할지 모르겠는데 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어때요? 그것이 자신의 윤리 기준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공고해준다든가 자신한테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게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평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자신들한테 뭐야 이제 그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이익이라든가 선을 계산하는 것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만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리성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만들어진 사회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갈등과 이견을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서 조종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갈등과 이견을 갖다가 자, 조종을 하는 건데 이 조종을 갖다 할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갈등과 이익을 둘러싼 충돌,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정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규칙을 갖다 만드는 거죠. 규칙. 자, 왜냐면 사회적으로 해갖고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이익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윤리는 이거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각자 흩어져 있게 된다 그러면은 절대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이익들을 갖다 아우를 수가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널리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건데 자, 이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서양이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양 사상, 서양의 이제 문명, 여기서 중요한 게 합리주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예요. 흩어져 있는 개체를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종합하는 것. 흩어져 있는 개체들을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종합하려고 하는 성질. 이거를 우리가 총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개체들이 있어요. 이 개체들이 있으면 자, 자신들의 합리성을 갖다 가지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코깃도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생각하는 주체로서 자기가 딱 존재를 하고 자기가 중심에 서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이뤄지느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은 나의 선의 기준에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들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질문을 갖다 이제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흩어져 있는 개체들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개체들을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표준에 의해서 흩어진 것들을 종합하고 체계화시키는 이런 이제 그 성질이 서양의 또 중요한 전통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뭐 다른 학교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지금 유럽의 이해를 갖다 이제 수업을 갖다 맡고 있는데 유럽이 유럽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파악을 합니다. 합리성과 총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파악을 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표준을 갖다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누군가가 중심에서 규칙이라든가 표준을 갖다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규칙을 갖다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당한 것으로 강요를 갖다 하고 수용하도록 이제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갖다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규칙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권력과 권위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너는 이 규칙을 만드는데 나는 이 규칙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다 우리가 제기를 갖다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누구는 그 규칙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힘을 보유하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추론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갖다 만드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그런 행위들을 갖다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쓴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할 것 같은데 자, 정치는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정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느냐. 꿈 같은 얘기죠. 그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신이죠. 그쵸? 자, 그래갖고 정치를 갖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갖다가 다 정치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굳이 이제 썩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크게 보면 정치를 갖다 하나의 통치 기술로 이제 파악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공적인 업무로 이제 한정하는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있고요. 타협과 합의 또는 이제 권력에 관한 그런 이제 그 관계들 이런 걸로 파악하는 네 가지 이제 정치를 갖다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치 기술로서 이제 그 정치를 갖다 이제 파악하는 건데요.
자, 비스마르크가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아니라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그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통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통해서 결정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건데, 자, 결정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그 결정을 갖다가 자, 사회에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통제를 갖다 가하는 이런 기술을 갖다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정치를 갖다 이렇게 통치 기술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일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통치를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때요?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가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국가에 의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기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국가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갖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쓴 얘기한 정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이렇게 기억해둘 가치가 있어요. 뒤에 계속 여러 번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고, 특히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이론을 갖다 개발했던 이런 이제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정치와 관련돼서 이스트는 정치를 뭐라고 했냐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평가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정신적인 가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가치를 둘러싸고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싸움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갖추고 있는 실체가 이 가치를 갖다가 적재적소에다 배분하는 일종의 통치 행위죠? 통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안 썼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히 political system. 이 사람이 말하는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여러분들이 사회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많이 봤을 그림이에요. 사회는요, 이게 이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행위를 갖다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클래스 안에 앉아 있는 우리는 이미 어떤 관계를 맺고서 합격의 법학원 202호실의 인간들의 집단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여러분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를 통해 갖고 전체를 갖다 이루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또 무슨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부, 입법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모여갖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언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물로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구축을 갖다 이제 한단 말이죠. 여기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클래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클래스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더 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02호죠. 합격의 법학원이라고 하는 이 건물, 이 학원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환경을 갖다 우리한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은요, 우리한테 인풋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투입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인풋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요구, 두 번째는 지지. 요구는 뭐냐면, 어떤 일종의 이제 시스템한테 적응이라든가 뭔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긴장의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요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규칙들을 갖다 환경이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의 법학원에서. 우리는 202호실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강의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든가, 7시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든가.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정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제 정치 경제의 변동이라든가,
어떤 면인지 그 국내의 사회 전체의 변동, 예를 들어서 인구의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무슨 실업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으로 작동을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투입의 한 축을 차지하고요. 지지는 뭐냐면,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 자, 전기 갖다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동영상 갖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여러 책상 갖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또 이제 뭐냐면, 정치하고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 환경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다 정당하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가. 자, 그래갖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환경으로부터 인풋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아웃풋을 내놓게 된단 말이에요. 아웃풋은 뭐냐면 어떤 결과물들이죠. 주로 정책들입니다. 정책들. 자, 이 정책들은요, 어때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환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환류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이 정책이 환경에 잘 부합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시스템에 투입이 돼서 시스템이 강화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또다시 요구가 되어가지고 시스템한테 계속해갖고 자신들의 요구를 갖다 들어달라고 재투입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얘는 어때요? 요구에 적응하려고 하는 적응력을 높여가게 되면서 시스템은 점점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발전은 뭐예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 발전으로 설명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까지 내가 그리게 되었느냐? 물론 이게 이제 이스턴의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기도 해서 그렸지만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치를 둘러싼 요구와 지지가 정치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누진세 씨. 자, 누진세 갖다가 빨리 저 폐지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 요구. 그러니까 보면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또 뭐야 무슨 모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 전기세를 내리면 저 재정에 타격이 클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서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자,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풋들을 적절하게 뭐야 이제 그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가 사회 환경 갖다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한테 적재적소에 배분해 주는 것, 이 기능을 수행하는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정치라고 부른다는 게 이스턴의 얘기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비드 이스턴 같은 경우는 정치는 이제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권위에 대한 얘기 내가 박스를 쳐놨는데 권위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나오니까 일단 나중에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스턴의 정치 개념 비판이 이제 요거는 글쎄, 언젠가 하면 시험 문제 나올 만도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갖다 이제 해봤었는데,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지적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어떤 정치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우리가 정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단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행정부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이런 애들만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정치로 딱 좁혀서 볼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조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임금 투쟁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안 되게 되겠죠. 그쵸? 그다음 또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갖고 누진세 입법을 개혁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 같은 흡연자가 담뱃값 좀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갖고 정치적인 행위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편협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화와 관련돼 있어요. 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세계화가. 그쵸? 세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국경을 갖다 넘나들고 있는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교역이라든가 자, 이것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정치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국제 무역도 정치적인 내용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민 문제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이민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치 시스템에 들어가는 행위자를 딱 정치라고 하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특히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해갖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자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딱 한정시켜놓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통치로서의 정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갖다 하는 그런 집단으로만 딱 한정시켜놓고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갖다가 정치라고 하는 현상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들이 이제 리스트니 안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특히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예요. 정치를 갖다가 어떤 기능으로만 이제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 것과 그 비슷한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시스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시스템을 갖다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면 정당, 그리고 또 뭐야 이제 그 행정부면 행정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자 자신들한테 부여받은 기능들을 갖다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시스템은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쉽게 기능이란 말을 해보면 내 몸뚱아리 보세요. 별로 볼품없는 몸뚱아리지만 자. 몸은 말이에요.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심장은 신체라고 하는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한테 주어진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갑자기 심장이, 야, 오늘 기분 되게 좋으니까 1분에 한 300번 뛰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몸은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바로 그거예요. 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들은, 각각의 부분들은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기능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지 얘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어떤 점에서? 만약에 행정부가 자 관료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립이 돼 있죠. 관료는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관료의 기능은 뭐야?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갖고 가치를 갖다 최대한 배제한 중립적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상태에서 일을 갖다 하는 관료들은 관료일 뿐이지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과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통치 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사법부도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판결의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하는 한 그 임무를 갖다 수행하는 한 정치적인 행위자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은. 만약에 사법부가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사법 적극주의.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사법부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갖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개입을 갖다 하게 되면 입법부하고 충돌이 생기죠. 이거는 뭐예요? 원래 주어져 있는 기능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 행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부여된 기능만 충실하게 수행을 갖다 할 때는 어때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행위자는 정치인들로만 환원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내용이 좀 애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정치 영역을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을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만 정치 행위자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아갖고 부연 설명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관련돼가지고 피에르 부르드의 제자 중에 이제 이브 드잘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이브 드잘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논문 지도해 준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행위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기능을 초월을 해갖고 다른 기능들을 갖다가 줄줄이 굴비꿰듯이 엮어가지고 하는 이런 이제 행위자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갖다 주도하는 행위자들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로펌의 변호사들 중에서 환경운동을 갖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 기능은 뭐예요? 로펌의 변호사라면은? 대기업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망쳐놓은 환경에 들어가서 환경운동을 동시에 해요. 그게 또 뭐냐면은 노동자, 그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임금이라든가 나쁜 환경 조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억압을 갖다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대기업들을 갖다 고객으로 두고 있으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라든가 이런 걸로 활동하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국가의 여러 위원회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리적인 부분에도 관여하고 있는 이런 행위자들 되게 많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갖다 주도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어때요? 범주들을 갖다 무너뜨리면서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이스튼의 시각을 놓고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행위자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거죠. 정치라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행위자를 너무 범위가 좁게 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정치와 윤리인데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 보면은 정치를 갖다가 얘기할 때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정치는 그 자체로서 윤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플라톤. 플라톤은요, 이상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정치는 핵심은 그거예요. 윤리 공동체. 언제까지?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 전까지는 중세까지는 말이야.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정치는 윤리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동양도 서양도 이랬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상 국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 건강하고 용맹한 이런 그 소수의 통치자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들 중에서 애들을 갖다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철인 왕을 만들어서 이 철인 왕이 뭐를 해요? 지식과 덕성으로 사회를 교화시키는 이런 공동체를 꿈꿨단 말이죠. 그거를 이상 국가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국가의 원형이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뭐냐면은 자,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갖고 윤리 공동체를 갖다 만든다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세로 가볼까요? 중세는 뭐 어떤 뜻을 중세는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독점하던 시기가 그 중세예요. 교회가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이냐를 갖다 판단하는 유일한 행위자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성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갖다가 국왕들이 신을 믿고 따르면서 신의 의지에 맞춰가지고서 통치를 갖다 행하는 것. 이게 정치란 말이죠. 정치와 윤리가 구분이 되질 않죠. 자, 근데 근대 이후부터 들어와가지고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터닝포인트가 딱 되는 사람이죠. 근대 이후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성을 갖다가 다시 뭐야 신으로부터 국왕들이 뺏어가요. 르네상스 시대 때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뭐냐면 지리상의 발견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부를 축적한 그 뭐야 이제 군주들도 늘어나게 되고 부를 갖다 축적한 어떤 뭐야 이제 도시의 무슨 뭔지 그 실력자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뭐냐면 교황의 독점에 대해서 이제 그 권력 독점에 대해서 저항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오랫동안 빼앗겼던 이성을 갖다가 인간이 다시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들이 르네상스를 갖다가 이제 특징 짓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을 다시 재발견하고 인간 중심의 철학을 다시 재발견하고 인간 중심의 예술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세속적인 그런 이제 그 담론들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부터는 군주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게 마키아벨리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
자, 군주는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다든가, 어떤 저기 뭐였는지 그 선택의 상황에 처했을 때 뭐냐면,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가를 갖다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라든가 교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철저한 나의 이익 계산에 맞춰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속이라든가 계약도 쉽게 파기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용맹함을 갖다 가지고 저항하는 애들은 사정없이 밟아버리고, 사자의 용맹,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고, 뭐였는지 뭐였는지 굉장히 영리한, 그런 저기 뭐야, 그 교원 영색한, 또는 뭐냐면, 저기 뭐였는지 곡학 아세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이제 무릅쓰는, 요런 저기 뭐야, 이제 그 술수를 갖다 통해서 여우의 지혜를 갖다가 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통치를 갖다 해나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군주의 덕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비루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비루뚜, 덕성을 갖다 가지고 뭐를 해요?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성을 군주가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정치에서 윤리가 사라졌죠. 이제부터 마키아벨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뺏어온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에서 윤리는요, 사실상 보면은 상당히 자취가 약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치가는요, 늘 보면은 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든가 권력을 극대화하는 위선자로서 간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특히나 이 정치인들을 갖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말이에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확대재 생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자, 매스 미디어는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갖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갖다 해가지고 뭘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다 이제 취하는 건데 그걸 통해갖고 뭐예요? 대중으로부터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자, 정치인들을 갖다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갖고 정치인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 위선적인 인물들, 부패한 인물들로 가공하는 이런 면들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권력을 감시하는 권력으로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주창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그 특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의 확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그 자유주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해갖고 반정치적입니다. 자, 자유주의가 왜 반정치적이냐? 자유주의는 기본 전제가 역시 합리성이에요. 합리성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보면 스스로 자기한테 바람직하고 선한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인간의 합리성은 왜곡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권위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주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장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어때요? 왜곡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인간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전통이 자유주의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놓고 보세요. 난 정말 우리나라 살아가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무상급식 논쟁 같은 거 생길 때. 애들한테 밥 먹자라고 한 얘기하고 애들 밥좀 이제 공짜로 좀 주자. 가난한 애들 밥좀 공짜로 주자라고 얘기를 했다 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 그것은 무슨 뭐 이제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밥값을 갖다가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신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에 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자유주의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의들. 여러분들 맨날 나온 얘기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국가가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것들은 요즘에 어때요? 계속해갖고 부정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로 계속해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부패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은
그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정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치와 윤리의 문제는 이런 이제 그 관계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 이제 그 정치를 갖다 이렇게 정의하는 두 번째 이제 방법은 공적 업무로서의 정치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근대 이후에 사회는요. 자,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적 영역과, 이거 한마디로 통치 영역이죠. 자, 그리고 사적 영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분리가 생기게 됐을까?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이죠. 자, 자본주의가 크게 이제 발달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대체로 보면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에서, 자, 뭐냐면 나라 일을 갖다 한다든가 교회 일을 갖다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들을 갖다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 중세에 관련돼갖고 재밌는 얘기 갖다 해보면은,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신문을 만나갖고 상담을 하고, 가지고 이제 그 의견을 갖다 이제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다 신부님한테 가서 실토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면받는다든가 이랬단 말이에요.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극히 적었던 시기가 옛날의 시기였다 그러면은, 근대 이후에 점점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서 영리를 갖다 이제 추구하는 사적인 영역들이 크게 발달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얘들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심지어 사적 영역을 정당화하는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그거잖아요. 막스 베버가 무슨 책을 썼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윤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두 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들이 이제 크게 이제 그 팽창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서,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갖다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적 영역에 수행해야 될 업무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들이 발달을 갖다 이제 해왔습니다. 자, 그래갖고 주로 공적 영역, 이건 특히 이제 그 국가를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발달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체로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인 삶을, 뭐냐면 이제 보편성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통치를, 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공동체와 보편적인 어떤 저기 복지와 만족을 갖다 위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갖다 하는 이런 이제 행위라 그러면은, 사적인 영역은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의 영역, 개인의 만족이라든가 이익을 갖다 이제 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치는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다면 최근에 말해요. 최근에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그 영역은 과연 사적 영역이냐, 공적 영역이냐라고 하는 쟁점 하나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근대 이후에, 근대 직후에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는데, 부르주아가 시민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자, 시민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 시민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재산을 갖다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갖다 받은 상태에서 무엇이 합리적인지,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도덕적인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한정된 사람들로 제한됐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초창기 이제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갖고 부르주아로 이제 그래갖고 한정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어때요?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민사회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중들이 이제 그래갖고 구성하는 이런 걸로 해갖고 간주가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시민사회는 과거에는 상당히 뭐냐면 자기 이익 중심이었어요. 사적 이익 중심이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담론들이 바로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삶이라든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식의 논의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서 대안적인 가치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대화를 갖다 할 수 있는 집단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재정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익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뭔가 서로 상호 간의 공적인 영역을 갖다가 개인 대 개인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그 집단적 주체로서 시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민은 공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 사적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적인 영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시민사회론자들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시민사회는 사적인 영역도 아니고 공적인 영역도 아니다. 두 가지 영역에 걸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개념을 갖다가 가장 구체화시킨 단어가 있어요. 제3섹터. 자,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가 제1섹터는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을 갖다 우리가 제1섹터라고 얘기하고 제2섹터를 갖다 우리가 영리부분을 갖다 제2섹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3섹터는 영리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갖다가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제3섹터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무슨 시민사회를 갖다가 공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계 내에서 논쟁도 되게 많고 운동권 내에서도 논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 공익재단은 시민사회 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기업들이 만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 이거 시민사회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정체불명의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제3섹터 내에서 제1섹터와 제2섹터를 견제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조사하는, 이제 그 연구하는 방향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국가의 지원하에서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NED라고 하는 그런 조직, 신보수주의, NGO예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영화 만들 때 그 기부 같은 거 많이 하는 조직이에요, 걔네들.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한테도 돈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뉴라이트 재단 쪽, 뉴라이트 쪽에 있는 행위자들한테까지 기부 같은 거 하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북한 인권 전개하고 있는 미국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NGO인데 이 NGO로 갖다 우리가 시민사회의 공적 행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공적 행위자는 공적 행위자네. 공공기관이네. 그렇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제 존재하고 있는 미국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학을 만드는 데도 앞장섰던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재벌들이 만든 재단인데 이걸 시민사회 행위자로 놓고 봐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대안적인 시각은 시민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나마 공적인 행위자로 간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눠갖고 자, 정치를 갖다가 공적 영역인 곳에서만 이제 그 실행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이 시각은요. 어떤 문제를 갖다 이제 범할 수가 있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 권력을 갖다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위라든가 상호작용. 그리고 또 뭐예요?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 그리고 중재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정치라고 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를 공적 업무로 파악하는 견해에서 정치는 개인적 업무와 제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또는 정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그 타협과 합의로서의 이제 정치인데 자, 이 정치 개념은요.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해갖고 결국은 중재를 갖다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이다.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갖다 많이 맞춰갖고 보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죠. 자, 보면은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든가 화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수단. 자, 이게 버나드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가로 하나 치세요. 합법성을 강조. 정치는 어찌됐든 간에 평화와 타협이다.
평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합법성을 강조한 그런 입장이죠. 자,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는 권력을 갖다가 폭넓게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특정한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타협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게 왜 권력을 폭넓게 분산시키는 거냐면, 타협과 협상이 전제가 되기 위해선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발언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무슨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타협과 협상으로 정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각자 권리를 갖다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넓게 분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 이걸 다루는 것이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쿠데타, 혁명,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치라고 하는 과정에서 배제가 돼버리죠. 테러, 그렇죠? 조직범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갖고 정치가 아닌 비정치적인 행위로, 실제로 이런 그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간주를 갖다 하냐면, 이 전통에서는 우발적 행위, 비이성적 행위로 간주를 갖다 이제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념이 너무 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치는 권력 현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정치는 모든 사회 활동과 인간 생활에서 작동을 갖다 하고 있다. 레프트위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이제 그 정치는 모든 인간 집단, 제도, 사회에 필요하는 모든 집단적 사회 활동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정치를 다른 형태의 사회 행위와 구별해 주는 것은 권력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고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갈등을 갖다 둘러싼 뭐 대립이 있는데, 이 대립을 갖다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거해서 대립과 갈등을 갖다가 중재하는 이런 현상이 정치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 왜 자꾸 예를 들어서라고 그러네. 자, 가정에서 무슨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갈등이 발생을 갖다 했는데, 그 갈등을 갖다가 무슨 뭐 이제 그 아버지가 권위에 의해 가지고 이놈 이제 너 이제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이건 권력 현상, 정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이제 뭐 부딪히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풀어졌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형제들 간에 무슨 뭐 대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풀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비정치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 내에서 권력,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갖다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위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타인을 갖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하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해가지고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 그 정치 현상이죠. 다른 여러 현상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정치라고 불리는 현상은 권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정치를 다른 형태의 사회 행위하고 구별해 주는 것은 권력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능력. 자, 이게 권력이에요. 자, 라스웰은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취하는가. 자, 권력을 갖다 이제 가지고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취하는가. 이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맨 마지막과 앞에서 한 얘기인데,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에서로 바꾸세요. 투쟁에서 권력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수단을 통해서 희소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한다. 풀어서 얘기할게요. 희소자원을 갖다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권력이고요. 이 능력을 갖다 가지고 희소자원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 이거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가 또 되게 오래 했네. 지금 10분인데 딱 10분만 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분에 들어오세요. 20분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요거 빨리 끝내겠습니다.